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 안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개그맨 유재필 씨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쪼꼬미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우주소녀 클래스입니다. 2016년 범우주 클래스 걸그룹 우주소녀가 신비로운 매력 선보이면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2020년 데뷔 5년차에 우주소녀의 단신즈 유닛 우주소녀 쪼꼬미가 데뷔를 했습니다. 깜찍함과 귀여움 치사량이 한도 초과한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치뿡! 삐진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운 우주소녀 쪼꼬미 클래스! 오늘은 우주소녀의 구구즈 다영 여름과 다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흥치뿡야 흥치뿡야 러브게임 귀요미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유닛으로 돌아왔습니다. 쪼꼬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쪼꼬미다. 네,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쪼꼬미의 소쪼꼬미 여름입니다. 소쪼꼬미. 네, 안녕하세요, 쪼꼬미의 막쪼꼬미 다영입니다. 막쪼꼬미요? 아, 요 의미 좀 설명 부탁드려요. 예, 소쪼꼬미. 저희가 예. 리더 언니 루다 언니가 있고요. 이제 네. 대쪼꼬미라고 수빈 언니가 제일 예. 큰 언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작다고 해서 소쪼꼬미 네. 다영이가 이제 막내요. 막쪼꼬미. 아, 막쪼꼬미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데뷔하니까 좋죠? 많이 떨리고요. 아~ 러브게임은 데뷔하고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다영씨는 뭐 우주소녀로서는 많이 왔다 갔지만은 우주소녀가 누구지? 저희 선배님 아~ 맞아요 선배님 2016년에 데뷔한 그 13명으로 구성된 네 저희 회사 선배님 아, 아 쪼꼬미 예사 네. 쪼꼬미로는 처음이라는 다영씨 네. 여름씨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네. 그렇게 많은 언니들과 다니다가 이제 4명만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제일 네.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점은 솔직히 차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고요. 대기실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렇네. 13명 네. 있다가 훅 그냥 줄어드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우정 입장에서는 카트가 길게 나오니까 맞아요. 오래오래 그 한 파트를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팬분들이 많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네, 그렇죠. 좋아해요. 좋아하죠. 멤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니들 뭐 반응 어때요? 엑시 선배님께서 네. 일단 모니터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항상 무대 끝나면 연락이 오셔서 너 여기 이렇게 해라. 더 오바해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신인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신인의 자세가 안 돼 있다. 다시 해라. 너 내일 다시 해라. 오늘 이거 다 모니터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 옵니다. 야, 이거 애정인데 사실. 맞아요. 팀의 리더는 그래서 리더인가 봐요. 그죠? 아, 그렇다고 하면 쪼꼬미의 리더 루다 씨는 그렇게 좀 디테일 디테일하게 좀 해줍니까? 여기 좀 살짝 루다니 이제 팬츠 리더 바지 리더 뭐라고 팬츠 리더요? 팬츠 리더여가지고 바지 리더여가지고 아 그러면 수빈 씨가 예 실질적인 좀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수빈 씨는 좀 지적 잘 해줍니까? 지적보다 그냥 곡 소개랑 앨범 소개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외워가지고 아, 다 그냥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뭘 하진 않네요. 아, 그러진 않네요. 물 흐르러가듯이 이제 오늘 뭐 그 수빈 씨가 없기 때문에 곡 설명과 뭐 앨범 소개는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자,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고 쪼꼬미가 주인공이라 추억의 데뷔곡 그리고 최근 데뷔곡을 이어갈 거예요. 흥치뽕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추억의 데뷔곡은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또 요즘 데뷔곡들은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는지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추억의 데뷔곡부터 시작할게요.
덤블링 하고 멤버 사이로 날라다니고 무대를 무술회장으로 만들었죠. 원조 짐승돌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추억의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흐르고 있고요. 예, 짐승돌이라는 수식어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지금 유닛으로 데뷔한 쪼꼬미는 어떤 돌, 어떤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괴물신인이요. 괴물신으로. 왜 괴물신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네. 신인답지 맞아. 않은 노련함. 목소리 굉장히 노련해요, 지금. 네,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과 유연함이 유연함. 저희의 유연함. 포인트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괴물신인이라는 네. 타이틀이 붙었으면 좋겠다. 네. 쪼꼬미 처음에 이제 곡 받고 유닛 시작하면서 가장 물 만난 물고기 누구였습니까? 아 이거 나 잘할 수 있어 또 다 믿어주는 멤버 저희 네 명 다 네 네 명 다 자신 있었어요? 네 너무 자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다영이 물고기가 잘하죠 잘하죠 다영 씨는 뭐 네, 물을 아주 만났어요. 아 진짜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팬분들이 예상하셨던 그렇죠. 그런 멤버고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예상 외였던 게 루다랑 여름이인데요. 네. 진짜 내면에 있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름 씨는 제가 치리치리뱅뱅 두 분이 같이 하는 것도 봤는데 아, 네. 사실 그 전에도 시카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기억 지풍이야 이런 게 조금 처음에 안무라든가 부담스럽지 않았을지 표정이나 이런 게 사실 이게 삐진 표정을 표현하기도 살짝 어려웠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네. 드디어 찾았구나. 네, 찾았어요. 찾았다, 요놈이. 네. 요놈. 요놈. 예, 드디어 2016년에 데뷔해서 이제 찾았네요. 2020년에 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저도 네. 다영 씨 보면서 이게 물 만난 물고기 중에 약간 고래 정도로 그 정도로 약간 진짜 그. 이 표정이 예술이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다영 씨는 직업 만족도 300. 그럼, 맞아요. 직업 만족도 300입니다. 원래 잘했으니까, 다영 씨는. 계속해서 최근 데뷔곡 7위 공개합니다. 예! Yeah. 네, 귀여움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주소녀 저희 쪼꼬미 아닐까요? 맞아요! 삐진 모습조차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주소녀 쪼꼬미의 흥칫뿡이 최근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감사해요. 신나 흥칫뿡 부르고 있습니다. 우주소녀 쪼꼬미의 데뷔곡이 되겠습니다. 신나죠? 무대하면서도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역대급으로 놀랐던 거는 문세윤 씨와 노라조가 같이 와우. 무대를 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너무 흥겹고 김영철 씨까지. 네. 어땠어요? 실제로 무대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사실 저희가 항상 보면서 되게 존경스러웠던 무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같이 한다는 게 좀 정말 신기했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감동 많이 받은 무대들이었습니다. 아 사실 제가 문세윤 선배랑 같은 회사 한솥밥 식구인데 세윤 선배를 만나러 한번 갔는데 그 다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대기실에서 다른 프로그램 대본을 안 보고 흥칫뿡 이거 한다고 이거 연습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도 그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무대로 예. 뭐 행복한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원하는 분 있습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는 이 선배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저희는 일단 이수근 선배님. 아, 이수근 선배님. 같은 쪼꼬미로 한 번. 아, 맞네. 같은 쪼꼬미네요. 역시 다영 씨 아이디어가 그렇네. 저희가 지금 다 장신즈랑만 했는데. 그렇죠. 숨은 마피아를 찾아라. 맞아, 맞아. 이수근 선배님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맞아. 단신즈가 같이 뭉쳐줘야죠, 남자니까. 네. 아, 이거 아는 형님을 한번 나가셔야 되겠네. 그죠? 아, 나중에 또 그 무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키가 작은 게, 아, 키가 큰 게 여기서 한이 되네요. 아, 제가. 그렇죠. 재필 씨가 아, 너무 커서. 농구를 했으면 안 됐어요. 생각했어요. 아.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엄청 48시간? 아, 몇 시간? 28시간? 28시간? 24시간 보통 넘어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엄청 또 고생하셨다고. 네, 가장 또 고생했던 멤버가 이제 수빈 언니였는데 예. 바로 다음 날 이제 아몽대가 예. 있었어가지고 뮤비를 찍다가 실제로 뛰어나갔어요. 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 그래서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네. 수빈 언니가 이제 또 조그맣게 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촬영을 못해서 네. 그렇게 아이고. 비하인드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팍 군요. 맞아요. 네. 원래 이게 세 명이 지금 저희가 보면 세 명이서 나오는 부분은 그게 네. 다 원래 수빈 언니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아. 뭐 어쩐지 앞에 세 명 처음에 도입부에도 세 명 나오고 세 명 나오고 뭐 맞아요. 이게 세 명씩 있는 게 다 인원이 모자라서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몽대 때문에 네. 아유 그렇군요. 혹시 너 요 부분은 뭐 이렇게 촬영했다 개인 파트 중에서 좀 비하인드 들려주실 거 있어요? 뭐 다영 씨는 앞에 이렇게 롤 만 거 막 뽕 아, 이렇게 정말 뽕 만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거 스프레이 뭐 한 통 다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 보였어요. 제 머리가 이렇게 가짜 머리거든요. 아, 가짜 머리예요? 지금도? 아니, 지금 제 머리. 아 지금 예예예. 예, 예. 그거 할 때는 네 그게 가짜 머리랑 제 머리가 섞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아, 그렇구나.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다 풀려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요. 예, 예.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아, 지금 이 현대 최고의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두 분이 붙어서 같이 고정을 아, 해도 이게 풀리는데. 예, 그렇네요.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하고 다녔을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다영 씨만큼 그렇게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 그냥 좀 차분. 하게 좀 이렇게 좀 아 좀 안 움직여야지 그게 안 그러면은 흔들리니까 그죠 무대가 격하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막 머리도 이렇게 띄우려고 여기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그 약간 싱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막 이거 뭐 부중부중거리는 맞아요. 머리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옛날엔 진짜 이걸 다 넣고 다녔어요. 아. 근데 진짜 예전에 60년대 막 레트로 그때 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헤어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막 옛날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어머님들 시대에 그 헤어 복고 스타일을 이번에 다영 씨가 재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에 꼭 봐주세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게 생각보다 어렵군요. 머리 실핀 한 600개 꼽았어요 그날. 아, 진짜. 와, 600개 실핀. 진짜 샴푸를 한데도 실핀이 계속 나와서 다음날 머리 말리는데 스텝 언니가 어 다영씨 실핀이 더 넣는데요 계속 나온다고 야, 600개 실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꽂았어요 아, 여름씨는 개인 카트에서 혹시 고생한 거 저는 고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젤리가 있는데 예. 네. 먹는 너무, 거? 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에. 촬영 전에 다영이랑 많이 먹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먹게 될 줄 모르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혀가 파래 져서 아이고 아이고 촬영할 때 혀를 내미지 말라고 감독님이 여름아 혀 집어넣어 혀 집어넣어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아, 네. 그 젤리가 이렇게 맛있었군요 네, 아무리 맛있어도 뭐 여름씨가 만든 당근 케이크만큼 맛있겠어요 아, 그거는 지금 당장 어디 뭐 신땡 호텔 있잖아요 네. 네. 팔아도 되죠 거기에 가도 그 망고 빙수를 능가할 아, 극찬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당근 케이크의 그 칭찬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 나중에 방송에서 뭐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멤버들도 좋아요. 먹고 이런 장면 좀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름이가 납품했으면 좋겠어. 어, 납품을 해야 돼 진짜. 맨날 부탁해야 되고 여름이가 만들어줄 때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돈 주고 사 먹게. 아, 그게 더 낫죠. 네, 빨리 제가 먹고 싶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먹게. 맛있어요? 그 정도로 맛있다고. 안 먹어보셨죠? 네, 안 먹어봤어요. 근데 사실 여름 씨가 매번 만들 수가 없는 게 멤버가 그래도 그러니까. 한 6명 정도만 돼도 뭐 어떻게든 만들겠는데 그러니까. 13명 멤버를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너무 힘들죠 와. 여름 씨도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팔아요 그냥 아, 저 팔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해요 네. 아 특별해요 우리 이 정도면은 진짜 팔아야 돼요 아, 이 정도 너무 잘하니까 하여튼 뭐 나중에 진짜 그 방송에 또 노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6위 공개할게요 돌아와줘 말지 않다면 아직
이 노래 들으면 저절로 바퀴 달린 신발이 떠오르죠. 바퀴 신발 센세이션을 일으킨 세븐의 와조가 추억의 데뷔곡 6위 차지했습니다. 벌써 나를 다 잊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릴게. 더 미워할 수 있도록 참 오래 지났지. 세븐 와줘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데뷔곡 6위 공개합니다. 데뷔곡부터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한 찐 아티스트 클래스. 반전 매력 있는 아이들의 라타타가 최근 데뷔곡 6위 차지했습니다. 여름 씨가 우기 씨랑 친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우기 씨가 이번에 모니터 좀 해주고 뭐 문자 좀 줬습니까? 우기한테 문자가 왔는데 네네. 일단 크크크크가 한 10개 왔어요. 크크크크크 하더니 여름아 크크크크 귀여운 척 많이 하네 이러면서 크크크 근데 너가 제일 예뻐 이러면서 아 좋다 좋다. 네, 또 저희 챌린지를 보고 이제 만나면 챌린지 같이 찍겠다고. 네네 그렇군요. 네. 아 그 아린 씨하고 다영 씨하고 제가 그 틱땡 찍은 거 봤는데. 네, 아, 네. 예,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린이하고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죠? 맞아요. 아린이가 그 뭐지 음악 방송이 끝나고 네. 이제 메신저가 왔는데 네. 저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또 10개 넘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아린 씨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였는데 제가 크크크를 좀 많이 보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한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다영아 다음 주에 바나나 가져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두 분이 콜라보하면 너무 재밌겠다. 아, 야 너 조용해. 아, 맞아 바나나 할 때 크크크크 많이 보내줬고 진짜 네. 또 이번에 이렇게 유닛으로 나왔으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틱땡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아다리 TV를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리뷰하는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뭐 힘든 점 있습니까? 어 아니요 그거는 전혀 힘든 점 없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아들의 TV 시즌2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린씨하고 호흡도 너무 잘 맞으니까 너무 좋은 친구라서 네. 찐친이잖아 찐친. 맞아요. 그래서 아들의 TV 나중에 시즌2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5위 공개합니다. 데뷔 때부터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이그룹이죠. 빛나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가 추억의 데뷔곡 5위 차지했습니다. 샤이니 민호 씨가 연기자로도 큰 활약을 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영 씨가 웹드라마 연애혁명에서 괜찮았어요? 그때 막 복근도 공개하고 예, 복싱하는 저 이거 봤는데 못 알아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변신이 잘 돼가지고 제가 바로 그 우아람입니다.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저도 웹드 때문에 막 참고하면서 막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와.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 연애혁명이랑 웹드라마를 이제 어린 친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제가 쪼꼬미 활동하는 걸 보면서 네. 우아람이 저 우주소녀 다영 언니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네 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근 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힘들었죠. 또 먹는 거 좋아하는데 꽤 힘들었습니다. 네. 촬영날 쫄쫄 굶고 찍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연기자로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그 친구가 이 친구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 맞고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씨 그리고 우주소녀 쪼꼬미의 다영 여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계정에 검색창에 우주소녀
러브게임 혹은 우주소녀 박소현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최근 데뷔곡 5위 공개합니다. 네, 떡잎부터 남달랐던 걸그룹이죠. 걸그러시 매력 뽐내며 데뷔한 있지의 달라달라가 최근 데뷔곡 5위 차지했습니다.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예지씨가 정글의 법칙 나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다영씨가 지난번에 이루리 이루리라 때 와가지고 그 전에도 그랬고 맞아요. 네, 정글의 법칙 꼭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정글의 법칙을 나갔다 왔습니다. 와, 꿈 이루어졌어요. 러브게임에서 소원을 얘기하면 아,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내려온대요.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연정씨도 그때 이제 보컬 너무 좋은 보컬이라서 음악 관련된 뭐 버스킹이나 아니면 노래하는 프로그램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연 프로그램을 연정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루리 이루리라. 그래서 너무 잘 됐잖아요. 정법 지금 다녀왔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습니까? 뭐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컨디션이 될 수도 있고 거기 부족 제가 부족 마을에 갔었는데 에. 그 부족 마을의 아이들 에, 아이들 엄청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 그래서 부족 아이들한테 제 물건 다 주고 왔어요. 싹 다요? 네, 다 주고 왔고 그리고 또 막 거기서 키우는 돼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너무 귀한 손님이라면서 돼지를 그날 잡아주셨어요. 아, 그러면 그냥 잡았다. 통구이를 한 거예요? 네. 우와. 그냥 아침에 제 눈앞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돼지가 아, 밤에 브리에이터라고 어머야 이거 그래서 아니 낮에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무슨 비명 소리지 했는데 저희가 다 그랬어요. 네. 이게 갑자기 무슨 비명 소리지 했는데 돼지 그 낮에 있던 돼지가 멱가는 소리였구나. 밤에 이렇게 통구이가 돼서 이렇게 아. 엎여서 오더라고요. 아, 근데 와, 그게 정글이죠. 인상적이다. 근데 사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거 어떻게 먹나 하지만 먹어보면 또 너무 맛있잖아요. 한 이틀 굶었더니 아, 네. 그동안 먹은 게 바나나 막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고기를 보니까 저희가 눈이 돌아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고. 그런 돼지고기 맛은 서울에서는 절대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먹을 수 없는 맞아요. 맛이야. 평생 기억에 남을. 평생에 한 번. 딱 한 번. 맛있네요. 거기서 애지중지하는 돼지였거든요. 한 8마리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를 주신 거라. 큰 거 잡았네 네. 진짜. 그리고 우리 여름 씨는 네.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또 뭐 연기 뭐 웹드라마나 하고 싶은 역할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제 꿈이 있는데 예. 웹드라마에 약간 아람이가 통통 튀고 장난기 많은 학생이라면 네. 저는 약간 차분하지만 장난기가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약간 시크한 학생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조용한 학생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죠? 혹시 뭐 재밌게 본 드라마나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어하루도 재밌게 봤고 그렇죠. 학생 드라마니까 제가 연애혁명을 학생 때 이제 웹툰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또 이제 다영이가 나오니까 네. 또 봤는데 또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웹툰이랑은 네. 그래서 꼭 한번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관계자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네, 잘 어울려요. 쪼꼬미의 여름씨입니다. 여름씨 앞으로 학생 좀 조용하고 시크한 이런 학생 역할 있으면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왠지 내년에 웹드라마 찍고 다시 우리 러브게임에 그렇죠. 복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최고죠. 이루리 이루리라. 러브게임 말하면 이루어져. 네. 많이 말하고 가야겠네. 많이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그때 꼭 쪼꼬미로 다시 와주면 좋겠어요. 와. 예, 기대할게요. 추억의 데뷔곡 4위 공개합니다. 4분 안에 눈과 귀를 사로잡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긴 그룹명이죠. 4미닛의 핫 이슈가 추억의 데뷔곡 4위 차지했습니다. 핫 이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데뷔곡 4위 공개할게요. 보컬, 힙합, 퍼포먼스, 거기다 비주얼 팀워크까지 완벽한 그룹이죠. 청량돌 세븐틴의 악
웃긴다가 최근 데뷔곡 4위 차지했습니다. 아낀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두 분 가장 아끼는 거 얘기해 주세요. 가장 아끼는 거 뭐 있을까요? 뭐가 있지? 아, 저 식빵 파우치요. 아, 아 왜요? 아, 파우치 안에 뭐 들었길래 가장 아껴요? 그냥 막 면봉. 아, 필수품. 필수품들, 네. 뭐 수정도구, 휴대폰 이런 거 두는데, 네. 어딜 가든 이거는 꼭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항상 한 몸에, 이게 몸에 지니는. 아, 지금도 앞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식빵. 네, 식빵 파우치. 그리고 여름 씨는?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꼭 갖고 다니는 페이스 롤러가 있는데, 네. 제가 잘 붓거든요. 아. 그래서 롤러를 꼭 항상 챙겨 다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얼굴 붓기 마사지 이거. 그 우리 우주소녀 멤버들 중에서 가장 뷰티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은서 언니도 관심이 많고. 아, 은서 씨. 저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화장품 공유를 되게 많이 해요, 둘이서. 아, 아니, 저도 아침에 좀 붓거든요. 근데 롤러 하는 거 지금 알려주셨고, 또 다른 뭐 방법 알려줄 거 있나요? 원포인트. 붓기는요, 제가 도산데요. 네, 다영 씨도 많이. 붓도사가 여기 계셨구나. 네, 다영 씨도 많이. 근데 다영 씨는 밤에 좀 먹어서 붓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네. 체질적으로 좀 물만 먹어도 붓는데, 먹으니까 더 붓긴, 네. 하는데, 네. 그 먹은 붓기도 다음날 빼게 하는 방법들이 좀 많아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알려줘. 아, 일단은 뭐 그냥 쿠땡 이런데, 네. 가면, 네. 붓기차라고 팔아요. 아, 붓기차. 네. 붓기차를 일단 사시고요. 네. 붓기차랑 그리고 반신욕. 아, 반신욕. 붓기에 그렇게 좋고. 전 자켓 전날이나 뮤비 찍기, 네. 전날에, 네. 반신욕을 하는데. 밤에? 네. 아. 반신욕을 하는데 그 붓기가 쏙 빠졌어요. 그럼 반신욕 몇 분? 10분 정도 해요? 한 20분 할 때도 있고 30분 할 때도 있고. 오래 할 때도 있어요. 저 그냥 필 받으면 막 1시간도 들어가요. 그 반신욕 하시면서 뭐 해요? 그 제가 또 반신욕 그 위에 테이블을, 네. 샀어요. 네네. 아, 거기서 막 차도 마시고, 붓기차랑 같이 휴대폰으로 너튜브 막, 그렇죠.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덜 붓는다. 맞아요. 안 부어요. 네, 아, 좋은 팁. 너무 좋은데요.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추억의 데뷔곡 3위 공개합니다.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위와 신인상을 휩쓸었죠. 지금 들어도 세련된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이 추억의 데뷔곡 3위 차지했습니다. Bad Girl Good Girl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데뷔곡 3위 공개합니다. 네, 최고, 최초, 최단 기록이란 기록은 다 세우고 있는 기록 핑크. 글로벌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최근 데뷔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휘파람 오르고 있고요. 블랙핑크 너튜브 구독자가 5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저스틴 비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너튜브 저는 앞서서 우리 아다리 TV 얘기했었는데 정말 친한 그 절친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혹시 여름 씨도 뭐 해보고 싶은 컨텐츠 있습니까? 저는 일단 막 재밌으려고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브이로그나, 네. 제가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베이킹, 손으로 만들고. 베이킹해요. 베이킹. 아, 케이크 만드는 거. 네, 너무 잘하니까 집에서만 항상 만들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한번 해요. 네, 앞치마 한번 두르시고. 네, 있죠 있죠. 또 앞치마 하고 한번. 아니, 그리고 잘하니까 잘하니까. 그리고 실패해도 실패한 것도 방송에 또 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실패한 것도 그냥 하시면. 그래서 만들어서 그거를 멤버분들하고 같이 먹. 먹으면서 후토크까지 이어가면 너무 좋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12시 벌써 12시 커버한 거 봤는데 그런 거 너무 잘해서 나중에 혹시 커버 영상이나 이런 거 혹시, 네. 생각 있어요?
제...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커버 영상이 또 있어요. 그 남주 선배님, 에이핑크 네. 남주 선배님의 Bird. 아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제가 그거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네. 꼭 한번 시간이 이제 나게 된다면 네. 하고 싶은 커버 무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왜냐면 네. 그 리아킴 안무가가 안무한 거여가지고 남주 씨 너무 멋있잖아요. 네, 진짜 멋있어. 아 진짜 나중에 어 진짜 기대할게요. 여름 씨 너무 멋있겠다. 칠칠뱅뱅도 네. 멋있었어요 두 분이. 예. 맞아요. 어 다영 씨도 하고 싶은 컨텐츠 있습니까? 아, 전 먹방이야. 먹방. 아 그러면 여름 씨가 만든 거 다영 씨가 먹방하면 되겠네. 아니 진짜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왜냐면 당근 케이크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네. 우리 다영 씨가 또 먹어주고 하면은 너무 네.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엄청 잘 먹으니까. 아유 먹방의 네. 여신이죠. 우리 다영 씨는 여신이지.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2위 공개합니다. 걸그룹이라면 한 번쯤은 쳐봤을 안무. 지금도 제 옆에 두 분이 추고 계신데요. 명불허전 데뷔곡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가 추억의 데뷔곡 2위 차지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두 분의 귀여운 안무 봐주시고요. 네 명 중에 안무 습득력이 가장 뛰어난 두 분을 오늘 모신 거거든요. 아마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만난 세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데뷔곡 2위 공개합니다.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노래죠. 밝은 에너지 뿜뿜하는 레드벨벳의 행복이 최근 데뷔곡 2위 차지했어요. 레드벨벳 행복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뮤직비디오도 광고처럼 찍고 실제로도 광고도 많이 했고 이번에 쪼꼬미 활동하면서 네 명이 아 우리 이런 광고하면 잘 어울리겠다 뭐 농담처럼이라도 얘기 나눠본 거 있습니까? 완전 있어요. 완전 있어 완전. 마트 CF요. 마트. 아니 마트하고 쪼꼬미하고 뭐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제가 시나리오를 또 짰어요. 제가 콘티를 제작을 했거든요. 네. 마트 광고주님 들어보세요. 네. 제대로 들어보세요. 저희가 카트 위에 네. 올라갔어.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명의 카트, 네 카트에 네. 네. 올라가서 어머님들 여기 세일한대요 이러면서 빨리 오시라고 저희가 설 추석에 항복 입고 귀엽게 어머 복주머니 이거 하나 하고 아 이게 연말에는 또 그 산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입어도 되고 머리핀 600개 해도 돼요 그때? 너무 귀여워 너무 700개 다 나왔어요. 저희 막 참치캔 네. 위에 막 그 막 통조림 이런 거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아 마트 광고를 원하는군요.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습니다. 인형처럼 거기서 위에서 노래 부르는 거 흥칫뿡냐 흥칫뿡냐 네. 나 저거 사고 싶어 흥칫뿡냐 흥칫뿡냐. 여러분 마트 혹시 뭐 관계자 이 광고하시는 분들은 우리 흥칫뿡 예, 쪼꼬미 앞으로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너무 괜찮겠다. 마트 광고를 원합니다. 이루리루리라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데뷔곡 1위 공개할게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Baby. 다섯 명의 미소년들이 나타나서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폭 안기고픈 동방신기의 허그가 추억의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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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동방신기 허그 흐르고 있습니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씨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열정 만수르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예 열정이 대단한데요. 우리 또 열정하면 다영 씨를 뺄 수가 없잖아요. 다영 씨, 아유 사실은 여름 씨 입장이 또 이해가 가는 게 많이 힘들죠.
힘들 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네. 힘들지. 네. 하지만 이제 아침에 텐션이 올라야 할 때 다영이 옆에 있으면 예. 텐션이 같이 올라갑니다. 긍정 에너지 뿜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창민 씨도 많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예. 그렇지만 또 이 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 같이 본인의 그 텐션을 올려주니까. 아 다영 씨는 그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열정이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든 생각인데 데뷔 초때나 막 그런 약간 데뷔 얼마 안 됐을 신인 때 그런 영상을 보면 네. 가끔 후회도 해요. 아 이때 더 열심히 했고 아니 그때도 열심히 했으면서 요즘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야. 제가 요즘 더 힘이 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스케줄을 갔는데 네. 4년 전에 뵀던 네. 방송 관계자분을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네. 3, 4년 만에. 네. 근데 저한테 3, 4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한결같으시네요. 네. 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말이 엄청 되게 뭔가 더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네. 만들어주셔서 아 정말 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연예인이 되야겠다 아~ 라고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2016년에 다영 씨하고 여름 씨 다 봤잖아요. 딱 그때 같이 다 방송을 하는데 연정 씨만 없었고 네, 다 하는데 맞아요. 이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눈빛에서 다영 씨 눈빛에서 아 그래서 저도 막 그때 자극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던 막 기억이 나거든요. 와. 예 앞으로도 그 열정 예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않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런 분들 리더 되면은 굉장히 힘든데 아유, 어찌 보면 다행이다. 야 다 진짜 루다 씨가 난 리더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맞아 큰일 날 뻔해. 다영 씨 리더하면 맞아요. 여름 씨가 제일 힘들어져요. 네 맨날 혼났겠어요. 엑시 언니가 모니터해 준 것 단체 문자 톡방에 다 올리고 막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역할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했겠죠. 아 요즘에 그 단톡방에서는 누가 얘기가 가장 많습니까? 네 명이서 단톡방 따로 했어요? 아니면 따로 있어요. 이제 예. 스케줄 정리를 해야 해서 그렇죠. 네 명이 따로 있는데 거기선 누가 제일 스케줄 얘기해야 되는 스케줄 얘기는 안 하고 예. 먹고 싶은 얘기 먹고 싶은 얘기밖에 안 해서 아, 왜 다영 씨 예. 아까 그린 요거트 얘기하고 그냥 난리잖아요. 난리 아 쉬는 시간에요. 예. 네. 아 그래서 가장 얘기 많은 사람은 다영 씨. 어 저희 다 얘기해요. 진짜 맞아. 얘기가 많아요. 저희가 네. 막 네 명이 조잘조잘 웃긴 사진도 보내고 서로 아, 서로 찍어서 맞아요. 아, 그 열정으로 다영 씨 예능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여름 씨한테 어울리는 예능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는 여름 씨가 런닝맨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은근 여름 씨가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빨빨빨빨 뛰는 거 되게 잘해요. 아, 뛰는 것도 잘해요. 제가 별명 고라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뛸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뭐 몸으로 하는 거는 런닝맨. 아,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버겁거든. 왜냐면 런닝맨도 촬영 시간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 씨가 뭐 많이 그렇게 먹고 좀 해야 되는데 아. 약간 버거울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예능이 있어요. 아, 나 이거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아주 런닝맨의 머리에 그래. 지금 오우. 확 박혀버려가지고 예. 런닝맨은 꼭 나가야겠네요. 네. 런닝맨은 꼭. 예. 그 여름이 막 그런 거 막 애견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펫 프로그램 아. 너무 잘 어울려. 아, 그러면 루다 씨하고 그런 펫 관련된 뭐 이런 네. 프로그램 하면 되겠다. 요즘에 또 핫하니까. 네. 아, 그 애완견. 또, 네, 쭉 반려견을 키워왔었기 때문에 아, 또 네. 가면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래. 여름에 강아지들 마음 눈도 다 익더라고요. 아, 대화가 되는 마음으로 통하는. 얘가 대화가 돼요. 그래. 얘가 되는 애예요. 아, 네. 그러면 저는 펫하고 하는 프로그램 추천하겠습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이제 1위 공개할게요. 최근 데뷔곡 1위 공개합니다. 네, 웅장한 스케일이 돋보인 데뷔곡이죠. 초능력 장인 엑소의 마마가 최근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쪼꼬미 흥칠뿡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랜만에 온 다영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일단은 러브게임은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모든 아이돌들이 와가지고요 소원을 말하고 가셔야 됩니다. 소원 세계 말하는 코너 만들어주세요. 소원 코너 세계, 소원 세계 무조건 이루어지거든요. 아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라소원도 다 이루어지면 좋겠고 여름씨 어땠어요? 저는 또 와가지고 이제 소연 언니의 따뜻하고 산뜻한 기운을 또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 또 다음 스케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엄마가 이 라디오를 네. 제일 좋아합니다. 이 얘기는 2016년부터 저한테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즐겨 들으시죠? 네, 아직도 배경화면이 그때 아~ 했던 사인이에요. 사진이에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쪼꼬미가 흥치풍 이 곡 외에도 계속해서 다른 앨범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에 야야야 얘기를 못했는데 베이비복스의 야야야를 또 네. 앨범에 수록곡으로 넣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행복한 곡이잖아요 그것도. 너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그 곡도 야야야도 들어주시고 두 분은 꿈을 이루고 다음에 다시 한번 쪼꼬미를 모실게요. 감사하고요. 우정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우정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